류명열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장단이 14일 프레스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유소 확장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재 장유소 확장 이전이나 증설을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